예,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페이지에 4, 5, 6번 줄 개방음 연습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6번 줄 개방음 연습 미를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그 위에 보면 P라고 돼서 점선이 있는 것은 엄지손가락으로 끝까지 연주하라는 뜻이죠. 자, 6번 줄 개방음 미를 들어갑니다. 다음에 5번 줄 개방음 라 연습. 줄 개방음 연습. 네. 그 다음에 교재 14페이지에 이제 전체 다를 연습해 볼게요. 1번 보면은 랄랄랄라 렐렐레 미미미미 랄라 이렇게 되죠. 첫 번째 줄. 첫 줄은 랄랄랄레 미미미라 이렇게 되죠. 네. 그 다음에 2번에 랄랄랄레 미미미라 랄랄랄라 미미라 이렇게 되는데 맨 끝으로 보면은 랄랄랄라 렐렐렐레 그 부분에 라가 4분음표고 랄랄랄라 바로 라 랄랄라 랄라 부분이 바로 8분음표가 되겠죠. 8분음표는 4분음표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긴 게 5음표 그것을 둘로 쪼개면 2분음표 2분음표를 둘로 쪼개면 4분음표 4분음표를 둘로 쪼개면 8분음표가 되겠죠. 즉 숫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음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2번 들어갑니다. 네,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갔습니다.